선배 써서 와 탱크와 라쿤 물론 러브샷이라도 자 탱크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은 기세면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라쿤이 무슨 한 마리 호랑이처럼 움직여요. 비비큐 올리버스와 브리온 블레이드의 1세트 경기입니다. 대부분이 챌린저 스코어에서 그 친구 맞냐라고 하면 대부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도 맞아요. 자 그리고 바로 저쪽에서 와, 바로 이쪽이야, 이쪽이야, 한쪽이야. 무난하게 가려고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 더. 패시브 터졌고요. 받아줍니다만 여기까지.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소득입니다. 비비큐 올리버스. 뒤늦게 와봤습니다만 오히려 미드 쪽을 좀 찔러보려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시간 좀 끌리면 신짜오가 넘어옵니다. 밀어버리고. 그래도 체력을 많이 깎아서. 네. 네. 오, 오히려 신짜오가. 와 선배 써서. 와 탱크와 라쿤. 물론 러브샷이라도. 자 탱크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기세면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라쿤이 무슨 한 마리 호랑이처럼 움직여요. 그렇죠. 전면 맞전멸로. 이렇게 되면 지금 안쪽에서 근데 잡혔어요. 지금 콩이가 건너갑니까? 콩이까지 이렇게 안으로? 대단원. 이렇게 되면 받아치기. 아 안쪽으로 밀어버렸어요.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구해줄 사람이. 역으로 터뜨리고 있는 VSG. 이거 이런 원 플러스 원. 바텀 쪽? 네. 저 그런데 비비큐 올리버스도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넣어놓고 오히려 가도 나서 두 명이 따로 있는데요. 아 레이테가 잡혔고요. 아니 왜 아래쪽으로 안 가고 위로 갔죠 스카노가 방금? 자 그래서 네. 뒤태를 타긴 했습니다. 방금 아래쪽 네, 그냥 그리고 동선으로 빨렸으면 잘 들어갔는데요? 네. 자 그래도 역추격. 루틸러스 아지르 아지르 핑퐁 됐어요. 근데 손을 쏙켜서 일단 한번 버티고요. 자 유미 시비르. 그리고 아지르까지 네. 이거 살아 돌아가게 된다면 역풀이 쫓아가면서 하나 끌어냈고요. 박불련이 그런데 근데 유미가 먼데요? 유미가 이겼어요. 아하 핑퐁이 너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미 탄! 부메랑이 뛰어요! 부메랑이! 부메랑이 뛰었어요! 튀는 부메랑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냥 걸 수 있다고 이기는 구도가 아닙니다. 아지르와 시비르기 때문에 빠릅니다. 자, 이 안에서 먹었고요. 일망까지 가능한가요? 아트록스가 쓸 것 같은데요, 이거. 그래도 카이사가 대중 넣어보나요? 안 되네요. 아지르 시비르 밀어버리고요. 전멸이에요. 시원합니다, VSG. 진짜 시원하게 잘 싸웠어요, 방금. 바론과 함께 한타까지 대승을 거두면서 글로벌 골드도 8,000까지 벌려놓습니다. 먼저 걸자, 먼저 걸자! 들어와서. 근데 이게 좀 나눠져서. 네, 이거. 아하, 한 명씩 오히려 끊겼어요. 다 약간 되게 애매한데요? 이거는 그냥 다 쓸리는데요? 이게 무슨 네. 목주머니 터지듯이 300골드들이 우르르 내려왔어, 하늘에서.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도는 알겠는데 정교하지 못하죠. 맞아요. 그렇죠, 마음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도요, 항상. 이런 걸 왜 했냐라기보다는요, 왜 이렇게 했냐로 보는 게 맞아요, 요즘은. 자, 그래서 결국 VSG, BBQ 올리버스의 어떤 공격적인 측면을 저희가 확인하긴 했습니다만 경기를 VSG가 가져갑니다. 지지! VSG가 1세트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소아라 선수가 레인 선수의 카이사를 한타마다 마크해서 총 2번 마크한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ESG와 BBQ 올리버스의 2세트 경기입니다. 정글 위치 반대기 때문에 의식할 거고요. 의식을 한 상태에서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잭팟. 원래 피오라 같은 애들이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선 끌어주기. 흔히 말하는 양날의 검의 플레이. 자, 일단 집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잭팟이 라인 밀리는 거 치고는 CS도 꽤 잘 먹었고요. 착지 피오라 들었으니까 어차피 라인전에 힘도 꽉 줬고요. 원래 저런 모순을 견디고 하는 게 피오라예요. 카밀도 그렇고. 이거? 이거 지금 이쪽에서 역으로. 약점을 지금 야무지게 잘 때렸어요. 왼쪽 오른쪽 약점 순간적으로 다 터뜨렸죠. 야, 이게 이제 아까 이현 해설께서 말씀하시니까 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피오라 쪽도 솔직히 자르반으로 갱 사실상 안 되거든요, 웬만하면.
자, 그러는 동안에 라쿤 선수는 바텀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웨이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뒤쪽으로 한번 파고듭니까? 일단 기존과 함께 역으로 순간이동까지 탈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라쿤 전멸이 있거든요. 지금 뒤로 자리 바꾸기에 회복, 회발, 대격벽 그대로 잡혔습니다. 일단 이거는 근데 이게 너무 근거 없이 때린 거 아니에요? 예, 비창 전면 그 다음에 녹이면 그냥 잡혔어요. 임주환에서 말씀대로 다소 좀 예, 그리고 이게 바텀 쪽은요. 아, 예, 이러면 속박이 연타로 들어가서 그리고 럭스까지 더블 킬. 아지르가 뭐 킬 쏙쏙 뽑아 먹고 이게 탑 지금 가봤자 뛰는 속도보다 뚫리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그렇죠. 그래서 신짜오 아이템도 망한 신짜오의 정석이에요. 원래 요림의 주먹 플러스 이제 좀 쓰고 난 조시계가 저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쓰고 난 조시계. 지금 이제 루비 수정이 있고요. 들어가면 누가 없는 신짜오인데 보통 이제 누굴 데려간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들어가면 저 아칼리가 지금 캐넨도 아니고 알고 있어. 피오라 위치 알고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내가 총대 밀게. 뒤쪽에서 아칼리. 아칼리 루비를 잡아줘. 밀어버렸고요. 진영 다시 잡고. 자 일단 시작. 먼저 조시계. 아, 다시 들어가서 안 돼요. 데미지가 부족합니다. 언뜻 보면 뭔가 될 것처럼도 보이지만 예,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속 대위 교전에서 안 돼요. 그래서 피오라는 한타가 싫어요. 그리고 창은 칼보다 강해요. 그렇죠. 이게 호출 안 당하는 게 또 피오라의 미덕인데 호출 당하는 순간 창이 괜히 만병지왕인 게 아닙니다. 칼은 못 이겨요. 넥서스 할 길이 차이가 너무 심해요. 넥서스 그대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VSG가 BBQ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지난 패배를 딛고 다시 한번 승리를 추가합니다. SPEAR 게이밍과 브리온 블레이드의 1세트 경기입니다. 드래곤을 먹고 있어요, 윈터. 에지 드래곤. 크로코가 위에 보였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건 다르반 오고 있거든요. 이건 그래서 지금 일단 버스트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건데. 자, 먹었고 그 이후에 한타 봐야죠. 아직은 예, 지금 약간 캐넨 100만 볼트. 너무 약했고요. 빨리 들어가고 그런데 봐야죠. 그리고 렉사이가 이런 싸움은 또 최강이죠. 더블 킬. 하지만 이쪽도 트리플 킬. 트리플 킬이에요. 더블 킬은 트리플로 대항합니다. 이게 만개 돌아와요. 와요. 렉사이가 와요. 전멸 없거든요. 스피어 게임이 속도 냅니다. 참 이 구도 보면 또 원래 사람 욕심 끝이 없는 게 상황에 따라 크롱이 4킬이긴 한데 막상 빈겨니코라서 이게 사이드 쪽 팀이 자 이거 떨어져서 아니 그런데 탈리아 남자 잡혀을 얻고요. 오예 저걸 진짜 페이스를 했네요. 저거를 아지로 세요. 그리고 순간이 동까지 이거 브리온 블레이드가 니코가 오기 발판 한번 마련하나요? 크게 흔들리는데요. 사형용 니코가 한타의 핵심인데 와 이거 그래서 역으로? 아, 물론 니코가 컨디션 좋고 넥사이도 컨디션 좋아서 이거는 저는 끝까지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변수 있거든요. 이거 니코가 지금 조냐도 있어요. 예, 그리고 바론이 좀 세죠. 그렇죠. 그래서 침을 퇴퇴 뱉으면서 그냥 잡자. 넥사이도 게이밍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뒤로 빠지는데 예, 캐넨 좀 무리했죠. 들어가서 아트박스 아웃 때렸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역으로 당했습니다. 니코 4킬의 니코가 순간이동까지 뭔가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요. 20분 동안 굴렸던 거 그러니까요. 날리는 건 1분이에요 원래. 맞습니다. 1분도 안 걸릴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리는 거는 평생이지만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지르도요 저렇게 레벨링 플러스로 치명적인 속도 룬이 있기 때문에 또 얘기가 달라요. 자 이거 먹고 있는 거 알아요. 와드 하나 있습니다. 겹치면서 잘 붙었고요. 버스트를 할 거면 그래서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자 이건 버스트 이제 못 맞춰. 버렸어요. 자르바 전멸도 빠졌고요. 자 한타 구도 해나 이게 안쪽인데요. 해나 이러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판단 잘해야 돼요 지금. 네. 다 넘어왔거든요. 이건 이미 분위기가 살아서 만나져요. 그렇죠. 아, 이게 살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크롱이 죽었어요. 발언을 가져가긴 했습니다. 분명히 깔끔하진 못했습니다. 팩트는 그냥 결과는 스피어 게이밍이 손해를 봤다는 거고. 맞아요. 게임은 다 비벼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글로벌 골드 의미가 없어요. 네. 2000인데 큰 의미 없고요. 이즈리얼과 아지르 딜이 나옵니다. 한 방 한 방 안 보세요. 아이고, 이거 초식에 빠졌어요. 라이브리드가 그래서. 와, 삐져 나갑니다. 이제 어떡하죠, 이 딜을. 아, 그리고 먼저. 아쉬워요, 탈진. 근데 이거는 글루토, 일단 속박은 들어갔는데. 사복대기 그리고. 그리고 지금 크롱 진입각이 이제 자르만 잡혔고 보다가 만예 왜 본인도 일단 끌고 아지르 잡았어 그리고 뒤 근데 하이브리드가 잡혔어요. 이즈리얼 물론 여기서 다시 하이브리드 와 회복 유미와 함께라면 유미와 너랑 그래도, 유미랑 그래도 잡는다 유미 너는 혼자 못 도망가요 어차피죠. 그럼 디스트로이드 빨리 빠져야죠. 대치하면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이거 그래서 다시 사목대기 다시 또 이벤트? 약간 들어갔어 이거 잘못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이제 끝난 순간 근데 어쨌든 근데 헤나가 또 너무 빨리 일단 누웠고요 지금 이게 아즈르가 콕콕 찌르는데 근데 여기서 계속 한 번! 다시 들어가 아즈르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즈리얼까지 달리아 발사 니코와 함께 여기까지 저 이거 이쯤 되면 원래 탱커도 탱커가 아니에요. 니코 자 의식하고 있어요. 어디 있고? 아니야. 지금 이쪽. 안 들어가. 해나. 유미와 함께 유미. 이제는 들어갑니다. 이제는 엔딩인가요? 이게 이제는 안녕인가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섭종인가요? 이벤트 후에 섭종인가요? 스피어 게임이 이 패턴. 20분까지 정말 일방적인 게임이었는데 실수가 몇 차례 이어지면서 브리온 블레이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경기 마무리입니다. GG!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창이 항상 부러져요. 날카롭지만 잘 부러집니다. The Challengers Korea 브리온 블레이드와 스피어 게이밍의 2세트 경기입니다.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브리온 블레이드. 이때까지 맞았고 탑은 한 번도 잡아냈어요. 이게 아무리 아칼리라도 너무 꼬이기도 했고 계속 라인 형성하면서 탑이 방치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그냥 들어와요. 와 이거는 삭제. 그리고 참 잘하네요. 그리고 한 명 더 와요. 11까지 투입. 와. 원래 이 듀오가 가장 무서운 게 다이브 내성이거든요. 일단 전멸까지는 뺐거든요. 회복도 빠져있고 혈사병도 없고 이 타이밍 노렸다? 헬커버 자 일단은 코르키를 끊었어요. 죽었잖아요. 네 코르키 텔은 끊었는데 그런데 노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고 아칼린 어쨌든 계속 힘들어요. 그쪽은 여기 미기 벽을 가지고 놀았죠 약간.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데 옆구리 유미와 함께 그래서 노티신 고립됐고 네, 노틀 죽었고 탈리아 죽었고 초식에 활용되면서 혈사병 떨어졌고 헤나는 살아야 되는데요. 헤나 살았어요. 다행입니다. 그나마 근데 올라프가 그런데 올라프는요 저기 아파서 빨개진 거죠. 너무 아파요. 코르키까지 결국 대량 실점. 예. 일단, 바로 쪽 일단 여기 지금 아칼리가 활약합니다.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자연스럽게 바로 쪽이지. 와 이거 위화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위화감이 없어요 지금. 자연스럽게 바로 쪽 속도가 빨라요. 자 블라디미르가 한 번 물론 이게 리신도 세서 리신 스틸 타이밍이 나오면 넘어갔어요. 한타 크롱 잡혔나요? 잡혔고요. 헤나도 세니까 나름 그래서 그러면은 살아서 만나 버리고. 근데 이거 집을 이거 집 윈터가 지켜주다가 이거 괜히 설마 이거 넘어 둘 다 월탑. 제이스 들어갔어 유미 근데 유미 너희와 근데 근데 아 이거 갈아탔어요 발언을 먹었는데 버프는 누가 갖고 있냐? 없어요. 하늘로 갔어요. 버프는 하늘로 갔습니다. 와 이게 저는 그 발언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와 진짜 무슨 반전의 반전이었죠? 그리고 이거 드래곤부터 키는데 이거? 그래서 이거 잠깐만요 이거 속내
들어갔고 그나마 크롱이 빠진 블라즈 잡았어요. 그런데 핑퐁 다 했죠. 할 거 다 했어요. 시비라가 죽어서 이미 이거 다 쓸려요. 잘못하면 예. 그렇게 엄청 셉니다. 예. 아 제이스가 말하는 사이에 한 5천씩 막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이거 전멸은 있는데 전멸 쓰지도 못해. 네, 어차피 같았어. 이게 벽에 붙기 전에 애매하고. 아 그래서 급격히 무너지는데요? 맨 처음 뱀픽으로 돌아가서 결국 시간 지나고 꽝 한타가 되면 브리온 블레이드가 강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11일 같은 유의 챔피언이 저런 블라디한테 약한 이거. 아 근데 빠지면서 빨리가 약간 거칠러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만약에 죽는 느낌이에요. 그냥 현상병 제대로 묻었는데요. 그냥 하이브리드. 아니 그리고 뭐 쇼예요. 서커스 쇼. 그냥 막 차고 그냥 와 그렇고 방금 뒤로 당구해주는 그 솜씨가 그렇죠. 아 그리고 페이트 선수가 알면서 들어간 듯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결국 펑펑 펄어펑 나왔고 한타 때마다 대승을 거두고 있는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미드 억제기 역시 한타의 브리온. 데뷔 아니 사라졌어요. 공매 미니언처럼 죽었어요. 자 그래서 쌍둥이 포탑 2세트 경기 브리온 블레이드 경기 마무리 됩니다. 지지. 브리온 블레이드가 1세트보다 더욱더 깔끔한 경기력으로 2세트 잡아내면서 2대0 승리를 챙깁니다.